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완치를 공식화한 겁니다. 밤사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로 유세를 떠났는데 트럼프도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힘차게 걷습니다. 유세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지지자들도 대부분 노마스크였습니다.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트럼프가 전용기로 이동할 즈음 백악관은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열흘 만에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선거운동 복귀를 알린 겁니다. CNN 방송은 반전을 희망하며 광란의 선거운동 공세에 착수했다고 비판했고 AP통신은 트럼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총평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플로리다를 계획 없이 방문한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uring a deadly pandemic that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214,000 Americans. Their priorities are not the American people's priorities. 이런 가운데 상원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나흘간의 청문회를 마치면 11월 3일 대선 전에 베럿 지명자를 인준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TV 주선 최우정입니다.